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의 우승으로 마무리된 이번 2023 NBA 서머리그. 상대팀이었던 휴스턴 로켓츠는 비록 우승엔 실패했지만 서머리그 6경기에서 5승 1패라는 훌륭한 성적을 거두며 팬들에게 성공적인 리빌딩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줬습니다. 1라운드 4픽으로 지명된 아멘 탐슨이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며 서머리그 데뷔전을 치렀지만 첫 경기만에 왼쪽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남은 서머리그 경기에 결정하게 되었고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죠. 하지만 탐슨이 빠진 상황에서도 휴스턴은 이상하리만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바로 팀의 알파이자 오메가로 나서며 공수 양면에서 코트를 누빈 이 선수 덕분인데요. 이 선수는 원래 탑10 픽까지도 점쳐졌던 재능만큼은 상당했던 것으로 평가되던 선수였지만 이런저런 이슈들로 인해 주가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 1라운드 20픽으로 휴스턴의 지명을 받게 됩니다. 상당한 퍼포먼스로 서머리그 MVP까지 받아버린 이 선수는 바로 캠 휘트모어입니다. 휘트모어가 이렇게 낮은 순위까지 떨어지게 된 이유는 대체 뭐였을까요? 우선 건강상의 문제, 바로 무릎 연골 쪽에 이슈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뿐 아니라 이번 드래프트가 있기 전 여러 팀들과 워크아웃을 진행할 때 퍼포먼스가 그리 좋지 않았던 것도 원인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휘트모어는 빌라노바 대학에서 단 1년만 마치고 바로 NBA 드래프트에 참가했을 정도로 신입생 시절 공수 양면에서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긴 했으나 진짜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 그가 주전이 아닌 벤치에 있었을 때 팀의 퍼포먼스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신입생에게 다소 냉혹한 평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NBA 스카우터들의 눈이 더 정확하겠죠? 그래도 2004년 7월 8일생으로 이제 막 19세가 된 휘트모어는 나이가 깡패인 선수임은 분명하며 또 나이에 걸맞지 않게 신체 조건 또한 굉장히 탄탄한 선수입니다. 원래 휴스턴 구단도 20픽으로 키건 머레이의 쌍둥이 형제인 크리스 머레이를 지명하려고 했으나 드래프트 당시 18세였던 이 잠재력 높은 선수를 휴스턴 입장에선 그냥 지나칠 수 없었겠죠. 휘트모어는 캐론 버틀러, 제이 크라우더, 저스티스 윈슬로우 등 운동 능력이 있으면서도 다부진 체격을 갖춘 선수들과 비교되곤 하는데요. 일단 득점에 있어서는 꽤 일가견이 있는 선수입니다. 스텝백 3점 슛이 가능할 정도로 슈팅 메커니즘이 좋고 드리블을 동반한 점퍼 또한 가능하죠. 오프 더블 무브도 괜찮아 빈 공간을 곧잘 찾아가기 때문에 캐치앤슈터로서도 NBA에서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보단 빠른 퍼스트 스텝을 이용한 돌파와 탁월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한 마무리에도 능한데 묵직한 신체 조건 덕분에 빅맨들과의 경합에서도 훌륭한 바디 컨트롤을 보여주죠. 드래프트 컴바인 당시 무려 세 번째로 높은 40.5인치, 약 103cm의 버티컬 점프를 과시했을 정도로 운동 능력 하나만큼은 리얼인 선수이기도 한 휘트모어는 이런 피지컬적인 능력을 수비에서도 잘 활용하는 선수입니다. 비록 운동 능력에 비해 윙스팬은 다소 아쉬운 편이라 세로 수비에서는 크게 임팩트를 주긴 힘들어 보이지만 듬직한 덩치로 파워포워드까지는 수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도 역시나 단점은 존재하는데요. 우선 슛에 기복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확도가 준수한 편이 아님에도 3점 슛 비중을 다소 높게 가져가는 성향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죠. 이번 서머리그에서도 총 103개의 야투 중 거의 50%에 육박하는 49개의 3점 슛을 던졌으나 3점슛 성공률은 28.6%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잘 들어가는 날은 더 많은 3점슛을 던지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땐 좋은 신체 조건과 운동 능력을 활용해 돌파 득점의 비중을 늘리는 현명함까지 갖춘다면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리고 다소 떨어지는 플레이메이킹 능력도 꼽을 수 있는데요. 빌라노바 대학 시절에도 경기당 한 개의 어시스트도 뿌려주지 못했고 출전한 26경기 중 14경기에서 0 어시스트를 기록했죠. 이번 서머리그에선 평균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긴 했지만 챔피언십 경기에서 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휘트모어는 공을 잡는 순간 림 밖에 보이지 않는 선수로 돌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목표가 3&D 플레이어라면 사실 어시스트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다재다능한 선수를 목표로 한다면 좁은 시야를 극복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농구팬 여러분들은 캠 휘트모 선수가
어떤 선수로 성장할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저희 농구 이야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